누구세요? 늑대들이요. 늑대. 자, 태연을 살리게 한 12명의 늑대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2013년 가요계를 접수한 대세 아이돌 엑소인데요. 소년과 남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력으로 요즘 대한민국 여심을 들었다 놨다 들어 놨다 하고 있죠. 대세 아이돌 우리 엑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시나요 우리 엑소 여러분들? 한밤의 TV 연예가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인터뷰 해주지 않으시는데 혹시 인기가 몰랐네요. 자, 더 이상의 아이돌은 없다. 음반 판매량 74만 장 돌파. 2001년 빈건모 조성모 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한 엑소. 데뷔 1년 반 만에 국내 가요계를 점령하고 한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엑소의 최고의 인기 비결이라면 뭘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비주얼이 아무래도 어느 부분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부 다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명 다 너무나 이미 늦었습니다. 네. 저 다 드셔서 급 겸손해요. 본인이 최고로 이렇게 나가긴 하죠. 걸그룹의 신화죠. 소녀시대 태연 씨와 2013년 대상도 우리 엑소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날 우리 소녀시대 생각도 좀 나고 그러세요? 그럼요. 신인 때 생각나고 그리고 일단 멤버가 많아서 저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태연 또 누나죠? 네, 맞습니다. 태연 씨보다 오빠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동생이에요. 멤버들 이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 그럼요. 아,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요? 네. 보지 않고? 아무나 자 한번 소리 아 한번 내보세요. 아 쏘. 오. 자 또 아 찬열이요. 아, 태연 씨 대단하네요. 네. 소시 멤버 중에 정말 단연 태연 씨가 가장 예쁘다. 아, 뭐,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얼떨결에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한밤에서 나왔는데요. 아, 네. 수영 씨가 아유, 네, 여러분들. 수영 선배님, 사랑합니다. 자, 신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순서죠. 멤버들이 달고 닦은 개인기 퍼레이드 지금 공개합니다. 김동률 선배님 모창을 사랑한다 말하고 받아줄 때엔 쿵쿵바이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건데 쿵쿵바이 게임이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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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뮤직비디오에서 초능력 소년으로 변신해 화제가 된 엑소. 여러분 알고 계세요? 태연 씨도 초능력이 있는 거요. 어떤 능력이요? 우리 태연 씨는 남자의 마음을 초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네. 띠용. 네. 아 정말 저 눈 속에 빠져서 나오기 싫어요. 멤버들이 또 12명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다투고 이러진 않나요? 항상 대화를 하기 때문에 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아요. 네. 얘기를 되게 잘 들어줘요. 네 맞아요. 야, 그 뭐 한마디 그냥... 해주자면 또 어떤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본인이 다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길 수 맞아요. 있는데 이제부터는 태연 씨에게 기대십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역시 누나가 최고네요. 네, 앞으로도 엑소와 소녀시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연 씨와 엑소였습니다. 태연 씨, 좋은 건 나누는 겁니다. 혼자만 너무하네요. 부러워하시네요. 네, 후배들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아, 풋풋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그 으르렁이 뭐 동물 노래죠? 이러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설마? 뭐 윤도현 씨는 네. 굉장히 잘 하시나 봐요. 그 제가 알기로 또 으르렁이 36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귀에 랩이 쏙쏙 들어와요. 와, 잘했네요. 네. 자, 다음은요. 새롭게 알차게 구성수 귀에 준비한 스페셜 체키라요. 1위! 자 오늘 재밌게 준비한 스페셜 뉴스 치킨밤에서는 재미가 없네요. 재밌게 준비했다니까 기대 히릿! 네. 자 최근 화제들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자 이번 주 치킨밤은 스페셜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거의 뭐 해설위원과 캐스터의 느낌으로 오늘 치킨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게 여러 가지 마을 이름들이 있어요. 효리 마을도 있고요. 개리촌도 있고 경제동 초등학교 구라마을도 있습니다. 구라마을까지 이거 전부 이제 연예인들 이름이 효리마을이라는 곳에는 실제로 이효리 씨가 살고 있어서 효리마을은 아니잖아요. 이효리 씨는 지금 제주도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제주도 애월읍 애월읍에 거기가 지금 뜨고 있는 동네예요. 효리 씨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대. 아 진짜요? 진짜로 많이 올랐대.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스타의 이름을 가진 지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또 한 장의 사진 박지성 길인데요. 이거 합성 같은 느낌 좀 드는데? 예, 현장에 나가 있는 김일중 리포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리포터.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일중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길이 바로 박지성 길입니다. 합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보세요. 아, 진짜네요. 예.